오늘은 카네이션 카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카네이션 앞판은 꽃의 특성상 꽃잎 한 장 한 장 따로 말려져 있어요. 그래서 카네이션 모양을 조립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면 실을 삼각형 꽃받침 모양으로 자르고 카네이션 잎을 한 장 한 장 붙여주세요. 뒷부분은 넓게 잎을 펼쳐주시고요. 중앙에 꽃심 부분은 꽃잎을 잘라서 모양을 만들어 붙여주세요. 그 주위를 꽃잎으로 감싸서 카네이션을 완성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미리 카네이션을 만들어 두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카드를 디자인해 볼게요. 먼저 카드 속지 중앙을 붙여주시고 카드 겉면에 배경지를 붙입니다. 감사 문구를 프린팅해서 중앙에 놓아주었어요. 가장자리는 완전히 붙이지 말고 중앙만 고정해주세요. 감사 문구를 감싸는 디자인으로 자연스럽게 카네이션과 풍선 덩굴을 놓아줍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카네이션들을 구도에 맞춰서 자리 잡아주세요. 크기도 다양하게 만들어주시면 디자인할 때 조금 더 리듬감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짙은 붉은색과 연한 핑크 그라데이션의 카네이션을 만들었는데요. 너무 예쁘죠? 사이사이에 장미 봉우리를 넣어줄게요. 마지막으로 레이스 플라워로 경쾌함을 더합니다. 풍선 덩굴의 라인을 전체적으로 길게 빼서 우아하게 디자인을 마칠게요.
이제 바니쉬로 마감을 해줄 건데요. 붓을 이용해서 살살 조심조심 꽃을 붙여주세요. 5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부모님과 선생님께 직접 만든 아파 카네이션 카드로 평소 못했던 말들을 전해보세요.